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. 닭, 소, 풀이죠. 저 세 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으셔야 됩니다. 자,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? 동양인들은 대부분 소, 풀을 고르고요.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. 서양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. 왜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? 말이 돼?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묶고 싶어집니다. 왜?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죠. 즉, 관계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. 자,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? 이 실험은 저의 그랜드 티처, 즉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인지심리학자 데드리 겐트너 교수와 무츠미 이마이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. 가운데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 편의상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.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. 자,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? 이걸 영국의 런던, 프랑스의 파리, 혹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A가 더 비슷해! 이런 대답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, 일본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는 70에서 80% 이상,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B를 골라요. 자,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? 서양인들은 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했고 동양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. 이 책에서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.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동양인은 연속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.